아니 집에 한 거고 왜 여기 있어요? 지영씨도 걱정하게. 너는 집에 있으라니까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시간에 걱정되게. 아니 내가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요? 보고해. 일일이 다 보고해. 됐고 빨리 타기나 해. 아니 어디 갔는데? 그냥 나 밑에 따라와. 어? 자.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도 돼요? 오늘은 좀 집에서 쉬지. 뭐 어때? 한번 와야지 했었는데 계속 못 왔네. 지영 씨 달래주러 간대 놓고는 하루 종일 고생을 시켜놓고 뭘 또 걱정을 시키려고?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. 아 왜? 바람 쐬고 좋잖아. 아니라 지영 씨 또 걱정시키려고. 아 뭐 엄마야?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해? 우리 엄마도 그렇게 잔소리는 안 했다. 아 걱정되니까 그러죠. 걱정했어? 왜? 막 나 없어졌다 그래서 막 이러고 울었어? 울기는? 누가 울었다고? 아니 근데 집에 가 있으랬더니 어디 가 있었어? 그냥 어, 잠깐요. 어? 대답을 막 피해? 아니 뭐 우리 아빠예요?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해? 우리 아빠도 그렇게 간섭 안 했다. 한마디를 안 줘. 근데 고기가 잡히긴 하는 거야. 아 진짜 불만 어? 원래 낚시는 좀 기다리는 거야 어? 기다림의 미학 몰라? 아 세상 이해 안 돼 진짜.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. 아니 뭘 그렇게 기다리는데? 기다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. 아주 평생의 기다림의 연속이에요. 톱스타 그런 거 잘 모르죠?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기다리지. 평생 돈 벌어서 내 집 언제 마련하나 기다리지.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. 아니 뭐 그래서 뭐 기다림을 알게 해주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? 너는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없어? 없는데.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무슨 날인데요? 아니 그렇게 갑자기 기대를 하면 내가 또 민망하잖아. 별건 아니고 우리 방송 3회 하는 날. 아 뭐야. 아 그거야말로 진짜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거든요. 아 뭐야 또 돌아왔어 진짜. 아니 그래도 혼자 보는 것보다 낫잖아. 혼자 보면 또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면서. 같이 봐. 안 봐도 돼요.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? 야, 이거 진짜 엊그제 같은데. 네. 이거 주말인데? 그냥 씨, 잠깐만요. 이거 조금 빠른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멈춰봐요. 브레이크. 아니, 브레이크 잡으라고 빨리. 브레이크 잡으라고 잡혔대. 야, 설마 전화하는데 기계 찍혔네. 아니, 아니, 이거 그냥 사고인데 이걸 그냥 내보내면 어떡해. 오늘 진짜 사고 나겠다. 아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어? 나 또형 먹게 생겼는데? 하긴 뭐 내가 고충을 알 리가 있어? 아 하필이 진짜 이 또라이 진짜 진짜 존나 해야지 안 되겠어. 아유 아야 이근영 이건 사고 아니다. 상상했던 모든 걸 너와 그려보고 싶어. 그저 바라만 보면 돌아 후회만 하는.